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일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 0.1%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고, 다만 이 와중에 상승과 하락 종목은 비슷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도는 어떤가? 매도는 조금 나쁩니다. 개인의 무려 4,200억을 매수, 외국인은 1,700억 매도, 그리고 기관 또 2,500억을 매도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연기금 3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연기금 지금 무엇을 사고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현대차, LG엔솔, 기아,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환율은 3.9원 상승해 1310.9원. 금요일날 하락 마감했던 미국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주요 뉴스를 보면은 오늘은 진짜 포스코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포스코 그룹주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전기 송전 시장, 요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전력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사정들은 하락이 많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포스코홀딩스가 3%, 포스코퓨처엠이 9%로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강한 섹터는 철강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 준 외국인 매수 해보자는 삼성전자, 삼성 SDI,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디비아이텍, 하이브, HMM, 효성첨단소재, 셀트리온, 한전기술을 매수합니다. 바이오!